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 학교 교사로 잘 섬기는 분이었는데 지방의 중요한 기관의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분은 출발하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매주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 올라오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지역을 주일마다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주 올라오지 못하므로 교사를 그만둬야 할것 같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봉사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국가가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물론이죠. 그런데 저는 매주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참 기뻤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셔서도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서 새로 등록한 분을 교사로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다시 올라오게 되었고 그분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2년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제 관사 앞에 바로 있는 작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사 지원을 했는데 바로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부서에 갔더니만 그 교회 학교의 상황이 너무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교사 회의 시간에 교사들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자기 부서 예배에도 늦는 교사가 태반이고 전도사님이 교사들에게 뭐를 지시해도 제대로 듣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먼저 해야지 생각을 하고 주일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제일 먼저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부서 사무실을 열고 청소를 하고 물을 끓이고 겨울에는 불을 피워놓고 이제 달려오는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반갑게 영접해주고 그리고 준비물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그리고 어린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그 부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사랑이 많고 뜨거운 서로를 섬기는 일찍 나오는 하나가 된 멋진 부서가 되었습니다. 2년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참 감사하다고 집사님 때문에 교회 학교도 변했고 교회 분위기 전체가 달라졌다고 정말 큰일을 해주셨다고 중요한 기관의 기관장인데 겸손히 섬겨주셔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섬김에 대한 태도가 다 바뀌었다고 참 잘했다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만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뭔가 작은 일을 했다는 그 보람, 그게 제일 큰 기쁨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모범,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집니다. 모든 교회마다 재직이 있고 모든 교단에는 교회들이 많고 전 세계 교회에 재직들의 사명을 규정해 놓은 세계 재직 선언문에 의하면 재직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직들의 사명이 뭐냐?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사람들은 먼저 와서 누구를 보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직분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흉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Path dependency, 길의존성, 길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길의존성. 예를 들어보죠. 온 천지에 눈이 하얗게 내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눈 위를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생겼겠죠? 그럼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갈까요?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을 것입니다. 한 번 길이 나면 뒤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어 있다. 이것이 길의존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앞서간 사람의 영향을 인간은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단체, 어떤 기관에서든지 통용되는 중요한 원리가 길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내용인데요. 52절에 보면 나오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는 누군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 교사라고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헬라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하여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말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이건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제도고 직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쉬우냐? 율법교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교사로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교사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쉽게 부르는 용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얼만큼 반발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45절인데 11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나이다. 대단하죠?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46절로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해 저렇게 해야만 해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율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들 자신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일에 대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우리 인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으며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을 얻으라는 우리를 위한 날인데 율법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들을 수십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지켰어? 못 지켰지? 그럼 너 죄졌어? 라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은 지켰냐? 못 지켰죠. 똑같은 인간인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지키지도 못했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는 외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죠. 그 위선의 뿌리가 뭐냐? 뿌리.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을 그걸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그것이 위선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우 저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분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위선자로 변해 갔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교훈을 주시면서 오늘 52절에 보시면 독특한 용어가 나오는데 지식의 열쇠라는 말입니다. 52절에 나오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그랬죠. 지식의 열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뭘까요? 지식. 뭐에 관한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그럼 열쇠란 뭐죠? 문을 따고 들어가는 도구죠. 그게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열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열쇠를 갖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지식과 신앙의 관계입니다. 지식과 신앙의 관계.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지식과 신앙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나의 믿음은 같다 틀리다. 다른 거죠. 엄연히 다른 거예요. 물론 신앙과 믿음 속에는 지식의 요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것인데 그 속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는 거다. 논리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신앙의 요소이긴 하지만 지식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건 지식이죠. 근데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지식이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대.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아는 것과 내 믿음과는 별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지식을 나의 믿음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과 신앙은 별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먼 거리다. 그죠? 머리에서 가슴은 공간적으로는 아주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주 멀죠. 맞죠? 지식은 머리의 영역이에요. 믿음은 가슴의 영역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식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다른 말로는 지식의 내면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고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걸 내면화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고백과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때에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게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오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믿음의 관계, 지식과 신앙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지식의 책임성이라고 말합니다. 선교학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의 바톤을 내게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 없는 희생과 피가 흘려졌어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복음의 바톤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톤을 여기서 나에게서 끝나면 안 해, 안 돼요. 내가 최종 수신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길로 가면 절벽이야. 내가 그걸 알아. 그 길로 가다가는 절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장님이란 말이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지식, 생명의 지식을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인가 그 지식을 전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책임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줄까요?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는 안 해.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거죠. 모르면서 안다고,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의 세 가지 문제점이 뭐였느냐? 지식을 신앙으로 착각했다는 것.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더 나아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위선자가 되고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길도 막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 조목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남도 신앙에서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율법 교사를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복음이 지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것 특권이죠? 아멘인가요? 축복이죠? 엄청난 책임을 갖는 거죠? 이걸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남도 구원시킬 수 있죠? 그게 바로 지식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식의 열쇠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 가지예요. 복음의 지식을 지식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 두지 말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반드시 누구에게든가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간증도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전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는가? 왜 간증이 없는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로부터 교회가 비난받죠? 또 예수 믿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교인들도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아요. 복음이 지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복음대로 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즘 참 교회 환경이 어려워졌는데 목사님, 이럴 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하려니 참 막연하고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없이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글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외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괴로워하는데 나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지식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 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선교의 대상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많은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 전원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겠지.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지식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작업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한 복음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우리가 너무 입을 다물이고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아, 이게 문제지. 바깥에 어떤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후배 목사님들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기쁘고 성령 충만하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열심히 믿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나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어요. 근데 반대라면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슬프고 민망한 일이냐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 현실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열쇠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지식이고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지식을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내면화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 그게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죠. 복음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복 있을진저. 우리 모두 그러한 복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지식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그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며 그 지식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자기 소리에 들리, 목소리에 들,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면서 어떻게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 지식의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며 복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라 착각하며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만 출석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가르쳐야지. 그리고 나는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야지. 몸부림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소교회 기도사역과 태신자 작정과
오늘 저녁에 있는 교회 학교 주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수서교회 기도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되어야 할 내가 되고 영혼의 르호봇을 만나는 계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신 하나님,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실천하는 현장에 임재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대선을 치르고 우리나라 지도자가 선택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올바른 판단력을 주옵소서. 전쟁 때문에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우크라이나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비명을 들어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변에서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도 많고 상처 입은 사람도 많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못 볼 것을 보여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남은 인생 신앙에 좋은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